병호님, 그전 세계가 인정하는 미친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친 사장님이요?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는 보통 할인 매장 같은 데서 좀 많이 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장님들이 막 퍼주면 네. 사장님 미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그 퍼주는 스케일이 좀 남달랐습니다. 얼마나 퍼주셨냐면 어떻게 퍼주셨냐면 네. 직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7만 달러로 올려줬어요. 신입사원이요? 네. 7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 8,600만 원. 와. 이 정도면 웬만한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의 중간 관리직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로 네. 받을 텐데 상당히 많이 올려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올해 시행한 게 아니라 무려 7년 전에 이걸 시행했어요. 7년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9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네. 그때 줬다는 건데 모든 직원에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7년이나 했으면은 지금 유지가 혹시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이 정책을 시행하신 분이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의 CEO인 댄 프라이스라고 네.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2015년에 모든 직원의 연봉을 7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게 됐어요. 물론 그 명성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회사 망할 거다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회사는 아무래도 조금 고정비를 줄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데인데 그렇죠. 이게 다 직원들한테 퍼주니까 이게 다 퍼주면 회사는 뭐가 남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찾아봤는데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심지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직원이 13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고요. 네. 수익은 이전보다 3배나 높아졌다. 굉장히 놀라운 자본주의 실험에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네. 아이를 낳는 직원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 이게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지금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냐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부에서 가진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이게 돈이고 최고의 복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어떤 굉장히 놀라운 자본주의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네. 이 실험이 저는 비즈니스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댄 프라이스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거죠. 회사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 네. 이분이 그럼 왜 연봉을 올려줬냐? 직원들이 살만 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논리에서 이 정도의 급여를 네. 주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 말은 회사가 이윤을 내는 것보다 직원들이 살만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라고 댄 프라이스는 생각을 한 거죠. 직원들을 더 중요시 해야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반론을 하실 분들도 있어요. 이게 댄 프라이스의 회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지 않냐. 200명이면은 뭐 좋게 봐줘야 중견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지 대기업이 이 정도의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댄 프라이스와 아주 비슷한 철학으로 망해가는 대기업을 살린 CEO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 물론 이분이 모든 직원의 월급을 막 7만 달러까지 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철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봐봐. 아니 회사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회사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익이 늘었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이 취임했을 때 진짜 망해가고 있었어요 회사가. 그런데 이분이 은퇴했을 때 네. 주가가 한 5배나 6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몇 살 잡고 끌어올려 놓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경영 철학을 네. 현재 이제 하버드 MBA에서 예, 경영 자료로 또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바로 그 내용을 네. 고스란히 담은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하트 오브 비즈니스입니다.
보통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황금 만능주의처럼 좀 돈만 밝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분은 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뭔가 이렇게 전통적인 자본주의랑 괴를 달리하잖아요. 네,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반박을 많이 받을 것 같죠? 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반박보다는 찬양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로 보여줬거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위베르 졸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네. 프랑스 출신이고요. 2012년에 베스트바이라는 회사의 CEO가 됩니다. 아, 네. 이제 베스트바이는 뭐하는 회사냐? 미국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회사라고 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전자제품 매장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기도 했고 네. 이쪽은 특히 이제 더 왜냐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식자재나 이런 거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선한 걸 보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공산품은 그렇죠? 네. 공산품은 이미 모델을 알고 그걸 다른 데서 보면 다른 데서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쇼루밍이라는 게 생겼어요. 쇼룸. 쇼루밍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매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봅니다. 네. 아, 보고서 어머 이 물건 괜찮네? 그러고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 확실히 온라인이 더 싸니까 일단. 네, 온라인이 가격은 싸고 거기서 산다고 뭐 신선도 차이가 날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다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자제품 유통 매장들이 이제 힘을 못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바이도 하락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위베르 졸리가 나타나서 망해가는 회사의 CEO가 되었고 네. 모두의 예상과 달리 회사를 완벽하게 부활시킵니다. 그것도 기존 자본주의 이론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해냈죠. 아, 되게 네. 영국 감이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그 하버드 MBA에서 네. 그 경영 자료로 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분들이 네. 좀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네. 분들이 쓰셨나요? 일단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네. 네. 이분도 또 경영하면은 자기만의 철학이 또 확고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네. 이분도 추천사를 써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랄프 로렌, 네. 존슨 앤 존슨, 애플, 포드, 나이키, 어도비, IBM 이런 회사 이름 다 들어봤죠? 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진짜 다 아는 회사잖아요. 네, 이런 기업인데. 회사분들의 네. 전현직 CEO분들이 추천사를 남겨주셨어요. 아, 지금 현업에서 경영의 네.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는 아, 이 말이 맞다 라고 아,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문구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본주의를 구원할 책.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역행하는 21세기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느낌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되게 극찬을 해주셔서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교과서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들고 네. 그거를 딱 그 정리해주는 또 추천사도 있었어요. 네. 이 책은 향후 10년간 대표적인 경영학 서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이 책 봐야 된다. 네. 이 책이 선도할 거다.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된 게 이 네. 저자분의 경영 철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목적과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목적과 사람이요. 예.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요 조금 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예를 네. 들면은 뭐 부의 양극화 문제도 있죠. 네. 환경 오염 문제도 있죠. 아니면 뭐 비리나 부패 문제 같은 것도 있죠. 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자본주의의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위기 의식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인간 존중 결여. 인간을 마치 부속품처럼 생각하고. 네, 네, 맞아요.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네. 이분은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네. 사람과 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경영 철학이 네. 세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상적이었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트 오브 비즈니스는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네. 아까 실제로 이분이 망해가던 베스트바이를 이렇게 세우고 7년 동안 주가도 5배를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증명했으니까. 네. 네. 사실 그 이분의 철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의 핵심은 돈이 아니고 사람과 목적에 있다. 네. 이 말이 사실 너무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맞아요. 좀 착해 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댄 프라이스도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그렇죠. 댄 프라이스도 네. 아, 나 7만 달러 올려주겠다 하면 그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아니 안 망하는데 잘 나가는데 네. 결과로 증명했는데 이래 버리니까 네. 예. 이런 뭐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네. 지금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인간성을 좀 결여시킨다거나 부의 양극화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게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걸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폐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순환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경우도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익 창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긴 일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누가 저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어떤 네. 좀 숭고한 목적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하트 오브 비즈니스는 지금 세상이 기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게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도 기업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고객뿐만이 아니라 주주까지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기업이 인간적인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긴 요새는 이제 뭐 조소기업이라든가 조금 악질 기업들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좋은 회사에게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본주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또 하트 오브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트 오브 비즈니스가 제시하는 철학은 무엇이냐? 네. 네.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두 번째로 훌륭하다는 점이었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숭고한 목적을 세우고 사람을 가장 우선시한다. 네. 이것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가 말한 핵심이고 제가 이 책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이론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네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아, 책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이론 다 써놓고 실제로는 이제 직원들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네. 회사 막 극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오. 왜 그러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철학이 굉장히 아까 이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상적인 철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네. 거기에 그 실제 사례가 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한 논리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와 논리가 굉장히 명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높고요. 네. 독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아, 이게 되겠어? 라고 싶다가도 읽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정말 글을 잘 썼다? 네. 되게 설득력 있게 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윤리적으로도 되게 이상적이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되게 이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는 진짜 아 내가 기꺼이 이 사람 철학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네. 정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이런 사상이 자본주의 미래가 된다? 아 네. 저는 그러면 진짜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아.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이유를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아,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이러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완벽하죠. 네. 그런데 제가 매력적이라고 느낀 부분은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네. 미시적인. 정확히 말하면은 제 개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하긴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은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네. 나한테 득이 돼야죠. 맞아요. 이게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그거였는데요. 네. 꿈과 꿈을 연결하라는 것이었어요. 꿈과 꿈을 연결하라. 예. 이게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공동의 목적이 개인의 의미 추구와 맞아떨어질 때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사의 꿈과 개인의 꿈을 연결하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꿈과 꿈을 연결하라가 되는 건데 네. 예전에 왜 초생산성에서 네. 갈망 영역하고 고역 영역을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라는 거는 직원들에게 갈망 영역을 제시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바이에 어떤 관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그럼 그걸 얘기를 들으면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아 정말 좋네요. 네. 저도 회사 들어올 때 면접 때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당신의 꿈이 뭐냐, 야망이 뭐냐고. 네, 대표님이 개인적인 야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도 요거 때문이에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회사에도 면접 때 그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꿈과 꿈이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직원이 억지로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내 꿈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된다? 네. 아 그러면 진짜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저자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를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휴먼 매직이 발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휴먼 매직이요? 예. 그러니까 마법 같은 성과를 이뤄내는 인간적인 힘을 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되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을 잘한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진짜 회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닌다고 회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네, 다니는 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너무 꿈 같은데. 같은 얘기 아니냐 네.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또 그쵸 지금 이렇게 의심이 막 솟아오르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책이 바로 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댄 프라이스가 네. 2021년에 그러니까 7만 달러로 연봉 인상하고 6년 뒤에 트윗을 하나 올립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퍼줬는데도 멀쩡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자본주의는 사악하지 않다. 네. 이렇게 선한 자본주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살짝 삔토가 상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아니야. 자본주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이렇게 올려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네. 자기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아무도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없대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만 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현 자본주의가 멀쩡하다는 말에 이제 또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네. 저도 이 사람 의견에 좀 동의를 해요. 네. 왜냐면은 현재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은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하트 오브 비즈니스가 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제가 그거거든요.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한 안내서. 미래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읽어보시고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